세월을 아끼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강건하면 70, 80 사는 삶입니다. 요사이 생명이 좀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이제는 90이요 100세의 삶을 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유수와 같고 마치 봄날에 잠깐 꾸는 꿈같이 금방 지나갑니다. 언제 어떻게 세월이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또한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잘 깨닫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사는 사람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이 60초고 또 1시간이 60분이고 또 하루가 24시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짧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누구나 동등하게 똑같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가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과학자들의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도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그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굴곡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영화의 스텔라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빛의 속도로 만약에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시간이 정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그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추구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사는 삶이 똑같다고 하지만은 그 시간이 같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80을 살아도 어떤 경우에는 10년만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그러한 계수, 그 셈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80년 일생을 살았지만은 아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1절 이하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이 세월을 아낀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월이란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타임이죠. 타임. 그리고 이 헬라어 원전에 보게 되면 그 세월이란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개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거기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 우리의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 영원한 시간, 그것은 아이오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좀 철학적인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수하시고 셈을 하시는 삶이 된다. 그래서 이 삶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은 뭐냐?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인데, 그 삶인 그 카이로스의 삶, 이것은 바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엑사 고라조 메노이톤 카이로스. 그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redeeming the time.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다시 찾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좀 흐르고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그 때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40년을 광야를 헤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살았는데, 왜 그렇게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을 허비를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 인도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때를 놓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성경에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서 예언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 올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때에, 바로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어김없이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성령의 인침을 팍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소유권 도장을 꽉 찍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환경적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깨닫고 그 때를 깨닫고 즉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올라갈 때 모든 이스라엘 300만 명이 그 12지파가 사방으로 다 세 지파씩 말이에요. 진을 치고 성전을 중심으로 있다가 구름 기둥이 올라갈 때 즉시 텐트를 걷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이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잘 한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경고한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말한 거짓 교리를 설파한 영지주의의 활동이 에베소 교회를 매우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무리 뭐 죄를 범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타락한 죄를 범해도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그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그 교리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단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그냥 취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것을 따르는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뭐 어떤 죄를 범해도 그 구원은 결코 잃지 않는다. 물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는 어떻게 해도 구원이 잃지 않으니까 뭐 내가 뭐 마귀처럼 살아도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영지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요. 너무 괴롭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상실되고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결국은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조차도 생각을 한. 이것이 바로 참으로 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많이 침투해 들어. 그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다. 뭐 천국에 그냥 뭐 어떻게 해도 그냥 가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그 교리를 그냥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용서에 대한 것은 많이 강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간과하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고 무조건 십자가에서 구원받아 한 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 죄에 대한 아주 아픔이 없다 이게 아픔이.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격거리로 타락시켰다.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겉보기에는 참으로 성스럽고 거룩해 보입니다.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양처럼 선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행함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 속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속적인 이러한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저 깨면 스마트폰 보게 되고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선정적인 영상물, 폭력물, 음란물 또 이러한 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세격적인 또 투기적인 이러한 그 영상물들이 유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TV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먹는 밥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 또 뭐 밥뿐만 아니라 뭐 굴이나 조개라든지 뭐 야채, 채소 뭐 모든 음식 속에 플라스틱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뇌 속에 침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그 주의력 결핍증, 뭐 이런 문제들, 아이들이 그냥 뭐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들, 또 그러한 게임이나 이러한 선정물에게 영상물에 중독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플라스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의 오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혹시 영적인 거짓된 플라스틱의 그러한 그 신앙의 오염, 거짓된 교리의 오염이 되고 있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의 그러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비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서 어떠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러한 그 이방 족속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 결코 그들을 살아남겨 놓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충돌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적인 그러한 교리와 가르침을 늘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이 아버지의 부모의 그러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때가 제일 좋습니까? 식당에서 식탁에서 모여서 가족이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스포츠 문화라든지 뭐 음악 문화 이런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내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간증하면서 지금 내 자녀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여된 그 가정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살아있는 것은 세속화된 믿음이 타협된 믿음 세속화된 믿음으로 능력을 상실하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가 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나 또한 어느 누구에게 말할 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 지적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원칙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패를, 위조지폐를 감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위패를 놓고 계속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계속 그것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잘못. 그러면 원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위패를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패를 감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그 원본인 그 돈을 정확하게 주시하고 완벽하게 꿰뚫고 있으면 가짜 지표는 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금방 분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성경적인 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다면 세속적인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교리, 이단적인 교리는 금방 나타나게 돼 있다. 금방. 금방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내 자신의 신앙생활 무조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소화를 시켜야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 이것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역사를 행함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서 내 살과 내 피가 되도록 잘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짐승은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짐승. 먹었던 것을 한번 먹고 그냥 꿀꺽 삼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토천해서 그걸 잘게 잘 씹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른 열매를 맺고 푸른 삶을 산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보니까 그 유튜브 속에 갑자기 어떤 동영상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빙의를 치료하는 스님과 목사 그리고 난 그 옆에 스님의 완승 뭐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그 제목이 나를 매우 자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님이 귀신 빙의라는 것은 귀신 들렸다는 건데 어떻게 했길래 이런 건데 하면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절에서 꽤 유명한 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좀 축귀해서 쫓아내보는 그런 프로그램, 미스터리 뭐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유명한 그 개그맨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있는 그 중년 여인이 와서 그 스님 앞에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그냥 방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모습 속에 마치 그 전생 체험하는 것처럼 이런 그 최면을 걸고 마음에 집중을 한 다음에 그것이 들춰내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바로 죽은 그 어린 아이인데 예? 내가 여기서 떠날 수가 없다 이 아이를 두고 막 이 여인을 두고 그러면서 막 울어대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제로 그 아이를 통하여 왜 그런 일이 있고 왜 언제 했느냐 뭐 내가 언제 어떻게 사고로 죽었고 원통하고 뭐 이러한 그 무당들이 하는 무속이 되는 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아니 어떤 또 교파에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진 교파에서 사후에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를 일으킨 적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것과 별거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그러한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죽은 누구고 네 아비다 뭐 시아버지다 뭐 삼촌이다 뭐 이런 말 합니까? 무당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무당들은. 무속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게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을 불러오는 것이지 뭐예요? 그러고 보면 또다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의 그것은 거짓된 마귀의 속임수라 이거예요. 거짓된 마귀.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블룸하르트라는 그 신학자와 목회자 그분이 그 축사의 권위로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18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예? 그분이 처음에 귀신을 축사하다 보니까 아 죽은 영혼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이러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축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간혹 내가 죽은 시아버지다 말이야.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 봐요. 그러나 결코 거기 속아서는 안 돼. 그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 죽은 사람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이 귀신이 그 탈을 쓰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위장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분명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잘못된 교리, 이러한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귀신만 쫓아내면 됐지 그 귀신이 누구든지 무슨 상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데 어떻게 귀신이 흉내만 내는 것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의 하나의 예가 되지만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속아서는 안 돼요. 또한 침투해온 그 원수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모든 걸 다 귀신으로 생각하고 뭐 죽은 자의 뭐 영혼이 들어가서 그래서 막 뭐 무당처럼 그냥 막 때리고 막 축사한다고 그래서 막 난리를 이렇게 그래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다른 경우에는 아예 귀신이라는 소리를 그냥 교회에서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하지도 못하게 그냥.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만약에 암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증상만을 치료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마치 어둠의 권세 악령의 역사는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쳤지만은 또한 귀신을 내쫓는 그 원인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후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쫓아나겠습니까? 자기의 정체가 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쫓겨나겠어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더 형편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경적인 그러한 분명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리고 성경의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러한 다섯 가지의 분명한 성경적인 교리가 틀리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꾸짖어야 되는 게 꾸짖어라. 그것을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토론하지 말고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 쫓겨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자녀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냥 타락하게 된. 그왜 그걸 갖다 못하게 막지를 못했냐 이거예요. 아들과 자녀들이 타락할 때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자녀일 때, 학교 다닐 때, 내 말씀을 왜 강론하지 않았나? 내 말씀의 교리를 왜 가르치지 아니했는가? 이러한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러한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다.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지역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지.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하다가 보면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 속에 영적인 것이 혼동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 이게. 그래서 실족하기 쉽는 거,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표에 집중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 우리가 세월은 그냥 이리저리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양궁 선수가 말이에요. 그 목표에 그냥 10점을 쫙 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요. 어떤 연습을 합니까? 야구 시합장에서 막 함성이 나는 데서 그냥 귀를 그대로 열린 채로 그냥 집중해 쏘는 연습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쏘면 또 거리에서 그러한 음악을 틀어놓고 막 하는 데서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러한 잡음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게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영적 씨름을 할때 우리는 이 다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서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나? 아니면 전통에 서 있나? 아니면 내 철학과 내가 원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 서 있나? 아니면 어떠한 세속적인 이념 속에 서 있나? 응?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내 눈꺼풀을 똑바로 뜨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궁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가운데 목표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 설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어.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은 뽑을 때가 있고 잠을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영적인 민감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의 흐름이 진리의 강둑 안에서 흐르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상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진리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김영준 박사, 그분은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라는 책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말기 암에 걸렸어요. 이게 도저히 의학적으로, 의학 전문가지만, 같이 고칠 수가 없어요. 항암 치료도 안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늘 기도하면서 했는데 놀라보게 그 백혈병이라는 그 암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된다. 사랑받으면 또 사랑하면 우리의 몸속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뭔가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호르몬, 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 이것은 사랑하는 자를 껴안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호르몬, 또한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아주 기분을 좋게 하는 기쁨의 호르몬, 이러한 것들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 기능도 상승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암세포가 도날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줄어든, 그러나 미움과 분노가 있는 경우에, 거짓된 교리에 속아 있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는 뭐예요? 파괴적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파괴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 속에 많은 활성산소로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해요. 뇌졸중을 일으키고 심장의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해서 부정맥이 막 일어나고 갑자기 심혈관이 좁아져서 심근경색으로 그냥 쓰러져 떠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40대에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남자들의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제1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미움과 분노가 많이 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선하신 뜻을 내삶 속에 잘 소화시키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온 힘을 다, 온 지혜를 다,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둘째 계명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삶이 된다 이거예요. 카이로스의 삶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 같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삶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삶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아직 거하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카이로스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 내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인정하시는 계수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할 때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수하시는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 풍성한 삶, 이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삶.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시간의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